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시즌에 개막을 알렸습니다. 최악의 성적표는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마이크론 때처럼 삼성전자가 4% 넘게 강세로 올라오면서 낯선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1분기 실적이 어닝쇼크를 기록을 했지만 또 감상카드와 함께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투자는 지속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삼성전자 주가와 함께 반도체 소부장주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 시즌 개막과 함께 2분기 주도주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최충성 파트너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최충성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현대공업입니다. 일단 현대공업은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시트 공급 업체인 현대 트랜시스에 6년간 약 7,500만 달러 규모로 일단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7에 좀 내장되는 고부가 시트 부품 공급 이슈가 오늘 나왔고요. 일단 공장 설립 이슈도 있는데 연간 생산 능력이 30만 대 규모로 올 하반기 가동 시작을 좀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일단 관련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북미 지역의 사업 확장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매출 증가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중장기적인 투자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일정상 강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종목 현대공업 짚어주셨습니다. 김병수 PB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김병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감산 소식과 함께 삼성전자와 함께 급등했던 오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아마 요 확산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체 실적에서 반도체 비중이 좀 높은 SK하이닉스를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가 함께 올라와 주니까 또 주식시장이 이렇게 훈풍이 불어오는데 삼성전자의 감산 카드가 반도체주를 계속해서 좀 끌어갈 수 있을지 이 왕좌를 되찾기 위한 반도체주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심층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이익 성장세 대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부담이 있는 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의 우위성과 여기에 더해져서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자금들의 추가 유입 가능성에 따라서 지금 실적보다는 수급 위주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유입, 과연 이 수급이 에코프로비엠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거래 대금이 급증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 14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급등한 삼성전자와 반도체 소부장주에 대해서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을 먼저 보시죠. 올 들어서 코스닥 강세가 정말 글로벌적으로도 상위권에 위치를 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코스닥 시총 비율이 3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단연코 2차 전지 소재주가 코스닥을 이끈 가운데 또 로봇과 바이오 등 이 개별 종목들이 빠르게 순환매를 하면서 탄탄하게 하방을 지켰는데 2분기에도 과연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보시죠.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4년 만에 1조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우려했던 대로 어닝쇼크의 성적표를 공개를 하기는 했지만 또 감산카드, 또 R&D 투자 비중 확대 소식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소부장주들도 함께 날아올랐는데 이 최악의 순간이 반전의 기회로 전환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부터 좀 볼까요?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지난달에 거래 대금이 무려 28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올 1분기에 이제 전 세계 주요 지수 중에서 좀 비교를 해보니까 이 코스닥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랠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원동력 그리고 시총 상위주의 동향부터 좀 점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수 PB께 들어볼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기사도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월간 거래 대금이 대략 한 80조 정도에 유지하고 있다가 22년 10월에 100조를 넘어서게 되었고 그리고 2월에 200조에 육박했다가 3월에 결국 280조, 300조를 거의 넘보는 수치까지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에코프로가 이끌었고 그리고 공개 매수가 몇 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코스닥 쪽 시장에서 거래가 좀 활발 하지 않았나라고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고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등부터 10등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닥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회사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시총이 거의 2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고 에코프로는 3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차전지가 지금 1, 2, 3위를 다 갖추고 있고 네. 4위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가총액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 거래 대금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2차전지가 거의 다 이끌었고 바이오도 곳곳에서 자기 제 역할을 다 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11위부터 20위까지 보아도 2차전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에코프로 이런 대장주가 있다면 코스닥에서 이제 하위주에서도 충분히 2차전지 쪽에서도 많은 모습을 보였고 알테오전이나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서 바이오가 제 역할을 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SM이라든지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공개 매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가총액이 좀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강세 업종 외에는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여파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약간의 착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0월에 저점이어서 650 지수가 650 정도가 나오게 됐는데 현재는 875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략 한 34% 가량 지수가 30%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거래대금도 이에 반응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 지금 20위까지 보니까 50%가 2차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2차전지를 가진 분들과 또 갖지 못한 분들의 온도차가 굉장히 컸는데 이 2차전지 강세 뒤에는 또 소액 투자자들의 에너지가 밀집된 영향이 좀 컸잖아요. 1분기 코스닥 시장의 수급 주체별로 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2분기에도 과연 개인이 조금 주도를 할 수 있는 그 장세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성 이사님. 우선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2차전지 소재 쪽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를 해주셨고 거기에 더해져서 기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수 추종 자금 이런 게 더해졌고 여기에 더해져서 ETF 같은 경우는 지수가 올라가거나 하면은 실제 매수가 들어왔을 때 종목들이 이렇게 끌어다 삽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매수가 들어오면 계속 끌어다 사는 그러한 수급적인 영향까지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세 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2차전지 소재 쪽은 시장 대비해서 상당한 강세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실적에 대해서 지금 시가총액은 오버한 측면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그런 수급적인 측면에 우위가 있을 때는 오버 페이스라도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더 상승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실적 시즌이 지나면 다시금 개별주의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갈수록 금리에 대한 톤도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각종 지표 같은 경우도 현재는 크게 금리에 대해서 터치를 할 만한 요인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그냥 폭등을 한다, 지수가 얼마까지 간다라고 열어두기보다 좀 개별주의 강세의 지속 가능성을 각 지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지금은 연속될 가능성이 높고 수급 주체 같은 경우도 외국인은 시총 상위 대형주들을 찍어 사는 경향들이 있어요. 거래소 기준,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이 올라서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반기에 주도였던 개인, 그다음에 기관의 패시브성 자금이 개별주로 하반기까지 이어지는지 부분을 보고 그러한 수급의 중심이 되는 종목을 매매를 하시면 개별주 쪽에서는 유리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이 정말 이렇게 좀 강세를 조금 나타낸 가운데 좀 이 부분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금이 이제 28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좀 들었는데 1분기 이제 전 세계 주요 지수 중에서 정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코스닥 랠리의 원동력과 또 시총 상위의 좀 동향에 대해서 좀 점검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PB께 들어볼까요? 네,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2차전지가 주도주가 될 것인가라는 기사도 함께 나오게 되면서 바이오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보유한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의 상승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2분기에 들어서면서 바이오 쪽도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작년에 금리 인상 때문에 조금 흔들렸던 바이오주를 살펴보신다면은 대형 제약주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알려져 있는데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 이후에 오히려 코스피 200 헬스케어 지수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이제 약세였던 바이오 벤처 종목들이 개별 호재에 이제 급등락을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예후 검사 관련된 연구 결과가 미국 임상 종양학회 발표 주제로 채택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금리 인상 이제 완화 시그널이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완화 시그널 나온다면은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바이오 투자 심리가 다시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어린 시선이 나오고 있어서 코스닥 시장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쪽에서도 충분히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그것을 2차전지를 이어서 이제 바이오가 이 배터리를 이어서 좀 코스닥을 조금 더 올려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시선을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에도 이제 매기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코스닥의 정말 대장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LG엔솔이 1분기 또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과연 아직도 좀 추가 모멘텀으로 이 실적이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는 좀 주가가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 다시 나와야 되는 시점인지 좀 궁금한데 이성훈 이사께서는 좀 어떻게 이 부분을 평가하세요? 우선 그 4분기 실적 발표 때 그 에코프로 BM 실적이 나오고 2차 전지 소재들이 강했었어요. 이게 왜 그랬냐고 하면은 양극재와 관련된 부분의 판가가 하락을 하는데 이 부분을 매출의 볼륨으로 커버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주목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커버하면서 그때부터 2차 전지 주들의 상승이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의 수주도 있었고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수급까지 더해진 겁니다. 실적 시즌에 들어갔을 때는 1분기 실적은 당연히 지금의 양극재 판가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4분기와 비슷하게 이 부분을 커버하는지 여부에서 주가는 갈릴 수 있고 변동성은 커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급은 상당히 몇십 년간 볼 수 없었던 유례 없는 수급이기 때문에 네. 수급이 이 부분을 이기는지 여부를 보는 게 관전 포인트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조금 약간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습니다. 네. 더 가기를 원하는 당연히 투자자들도 있지만 네. 여기서 수급이 또 나와주기를 또 바라는 좀 투자자들도 있죠. 2차 전지와 로봇 AI 그리고 이제는 바이오까지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2분기 이제 코스닥 왕자가 누가 될지 좀 궁금해요. 섹터 내에서 또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지 좀 들어보겠는데 김병수 PB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거의 900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분기에 과연 코스닥 섹터를 주인공을 누가 될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인버스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3월 한 달 동안 코스닥 종목들만 거의 2조 원을 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학, 철강, 건설, IT 업종이 2분기에 저점 후 반등을 기대한다라는 기사도 충분히 나오고 있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코스피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코스닥을 좀 설명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익 조정 국면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는 어떤 연구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익이 부진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상승했기 때문에 코스피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코스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오 쪽도 충분히 강세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이 좀 성숙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 개별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 회사가 아니라면 조금 바이오 업종은 조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만 다음 종목을 말씀드린다면 한 로봇 쪽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2분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IT 섹터라든지 반도체 섹터라든지 이쪽에서 좀 강세가 있을 거라고 나와 있고 특히 에코프로비엠을 이어서 4위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됐는데 미국에 진출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숀버그에 미국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핵심 부품인 요소 기술을 내재화해서 직접 로봇을 개발한다라고 나오고 있어서 특히 협동 로봇 RB 시리즈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체 개발한 구동기라든지 엔코더, 브레이크, 제어기 등을 핵심으로 적용해서 50%가량의 원가율을 나와서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까지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쪽에서도 투자를 충분히 받았던 로봇 업체이기 때문에 네. 아마 2분기 쪽 아마 나아가서 하반기 쪽에서도 로봇 쪽이 만약에 관심을 받는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먼저 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2분기에 이제 주도주 가운데서 로봇 그리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5%대의 강세를 켜냈고요. 자, 그럼 이제 이사님께도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2분기 뭐 2차 전지 계속 가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섹터로 조금 이동을 하는 걸지 그리고 이제 탑픽까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2차 전지는 수급의 우위이다 보니까 뭐 주가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겠고요. 네. 다음에 자금이 퍼진다고 하면 저는 그 바이오 시밀러, 그다음에 기타 시밀러 쪽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쪽은 이게 실적은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는 한데 한 방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게 다음 분기 넘어가서 다다음 분기 7월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쪽 그 블록버스터의 만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열리고 우리나라에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가 복지약을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부분이 미국의 보험에 등재가 되는 시점부터 뭐 얼마가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 등재되는 순간 이제 그런 종목들을 찍어 사도 되는 그러한 주가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알리아 시밀러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각 기업들이 또 그 복지약과 관련된 부분에 승인이 있고 임상 진행이 되면서 주가들이 이제 강해요. 그렇다 보니 그런 기업들까지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탑픽은 3천당 제약이고 여기에서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가가 떠있다라고 해서 이 앞에 시장의 매출 그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아직 상승에 대한 볼륨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뭐 떠있는 주가라고 해서 주목을 안 할 게 아니라 지금은 뭐 우리가 2차 전지에서도 봤고 네. 나머지 예전에 제약바이오에서도 봤듯이 지금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출발하기 전에 기억을 했으면 참 좋았을 네. 텐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2차 전지가 사실 오늘도 이렇게 또 강세를 뿜어냈기 때문에 어디까지 그 수급의 연속성이 이어질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강한 자는 더 가고 또 두 분은 또 로봇 그리고 바이오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또 삼천당 제약을 짚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1분기 성적표를 공개를 했지만 이제는 이제 감산을 또 공식화를 하면서 재고에 대한 부담을 좀 없애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그동안은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산 카드를 꺼내 들었잖아요. 이제는 재고에 조금 손을 대겠다라는 좀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사님? 우선 예상보다 부진한 1분기 실적이었고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그런 것을 고려를 했겠죠. 뭐 감산에 대한 부분보다는 자연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점을 타겟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1분기 이 시점부터 재고가 더 쌓인다고 하면은 연중에도 회복이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감산에 대한 카드를 단행한 것으로 보이고 재고 주기는 지금 축소되고 있었지만 예상보다는 그게 미미했던 거죠. 그렇다 보니 감산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감산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반도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좋은 영향도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김병수 PB께서는 이 영향 어떻게 좀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S23이 잘 팔려서 다행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95% 급감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고 아마 한 3, 4일 전부터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었고 실제로 95% 급감
연간 이제 6천억 원이 나와서 14년 만에 1조 원 이하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분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처음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감산을 인정한다는 발언까지도 나왔다라고 요약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메모리 생산량 하향 조정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단기 생산 계획은 하향 조정했으나 뭐 중장기적으로는 견고한 수요가 전망된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어서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확대한다라고 그래도 이런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에 삼성전자 반도체 쪽 감산에서 감산을 함으로써 재고를 줄이게 된다면은 경쟁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숨통이 트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메모리 반도체 1위, 2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3위가 마이크론으로 알려져 있어서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서 재고가 줄어서 경쟁사인 하이닉스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게 오늘 주가로도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 정책적으로도 용인에 클러스터를 제공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가 정책적인 차원이기도 하고 아래쪽으로 소부장업체 뭐 PSK라든지 한미반도체, 원익 IPS 등도 이에 따라서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감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감산으로 인해서 좀 이 소부장업체가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고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2분기를 저점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반도체 쪽으로 오늘 좀 훈풍이 불어왔는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이 1,300만 주 넘게 삼성전자 담았습니다. 천만 주 이상 담은 게 정말 지금 최근에는 볼 수 없는 광경인데 이 삼성전자의 감산 카드가 최근 들어서는 가장 큰 폭의 수급과 또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찐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사님 네. 어떻게 보세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바닥은 맞나요? 나왔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그 감산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해봐요. 처음에 그 마이크론이 감산을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감산을 한다 했었고 다시 마이크론이 감산을 한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빠졌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때는 재고보다는 업황에 부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초점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다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감산을 없다 했을 때 주가는 한 차례 더 빠졌어요. 그러면서 뭐 경기 침체라든지 그러한 불안 가능성이 더해짐에 따라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주가가 이제 신저가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요인이 뭐였냐면 챗 GPT였습니다. 이게 수요의 직접적인 회복은 견인하지 않지만은 서버 단에서 반도체까지 수요에 대한 회복 가능성이 더해진 거죠. 네. 그러면서 재고의 주기는 일부 줄어들었어요. 딱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감산을 단행한다는 건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 재고가 줄어들고 업황 회복까지는 6개월이 걸리는데 이 감산까지 더해지면 3개월 주기로 앞당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금 외국계 리포트에서는 6월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재고의 바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보면 지금 가깝게 4월, 5월 이 기간이 재고의 바닥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나와서 반도체 가격이 조정이 나와요. 그러면 그냥 매수가 아니라 이제는 강력 매수, 우리의 포트에 반도체를 편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고 바닥이 과연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불투명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감산을 좀 결정을 해주면서 조금 더 빠르게 현실화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소부장주도 R&D 투자 뭐 비중 확대 이런 것에 의해서 좀 함께 좀 날아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주가 좀 전반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날아오를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사실 그동안 뭐 잠깐씩은 모멘텀을 받았지만 많이 좀 소외가 되어 있었는데 PB님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DS 부문에서 4조 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뭐 DDR5라든지 아니면은 LPDDR5 전환을 할 거다라는 기사는 함께 나오게 됐는데 단기적인 생산 계획은 감산이 맞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투자가 이어진다라고 후속 발언이 이어지면서 R&D 비중도 충분히 확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업황의 바닥이 지금인가 아니면은 조금 뒤인가를 살펴보실 시점인데 메모리 재고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업계 1, 2, 3위가 모두 다 감산을 돌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2분기부터 이제 재고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분명히 업황 개선 시점이다라고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기 선행 지표도 이제 반등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서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을 의미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6개월 후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가장 좋을 때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는 조금 뒤에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요 근래에 나오는 시각이다라고 좀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의 그 실적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1분기 성적표를 저희가 어느 정도 눈높이로 맞추고 있어야 될지 궁금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받쳐줘야 좀 저희가 탄탄하게 좀 투자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성훈 이사께 실적 기대 주까지 한번 꼽아서 좀 들어볼까요? 우선 뭐 실적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종목들이 없죠. 당연히 안 좋은데 지금 업황이 돌아서는 단계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장비는 투자를 단행해야 되고 나머지 소재 부품은 업황 돌아설 때 같이 돌기는 해요. 그런데 그 투자에 대한 팁 하나를 드리면 네. 업황이 도는 단계에서는 주가 제일 많이 빠진 걸 사면 됩니다. 아, 네. 과대 낙폭을 네, 사자. 네. 반도체 중에서 과대 낙폭을 사는 게 가장 하나의 팁이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게 실적, 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가장 회복이 빠른 것들. 예를 들면 소켓주 같은 경우가 그 중에 하나겠고요. 그 중에서 뭐 리노공업도 좋고 그다음에 TSE도 좋지만 우리가 해외 매출 다각화가 이루어져 있는 ISC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지금 포트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많이 빠졌는가 이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ISC가 이제 소켓주 가운데서 리노공업과 TSE와 함께 좀 나란히 가는 종목이죠. 네네. 조금 더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이게 소켓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정상의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 쪽으로도 나가는 기업들이 있죠. 그런데 한쪽에 해외 매출만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다각화가 이루어진 기업들이 뭐 여기에서 매출이 줄어들어도 다른 쪽에서는 파이를 메우는 그러한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소켓주를 볼 때 업종이 좋으면 다 같이 좋겠지만 여기에서 주가가 더 될 수 있는 건 해외 매출 쪽이 다각화된 기업을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세 소켓주 가운데서 가장 해외 매출을 조금 지켜주는 ISC 네.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세적인 상승세를 뭐 PB님께서도 좀 기대를 하고 계실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PB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2분기부터 안정기다라는 기사가 충분히 나왔고 하반기에는 업황 상승 국면이다라는 기사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아마 지난달이었습니다. 글로벌 D를 3위였던 마이크론이 3조의 영업 손실을 발표 후에 저점 매수 들어온 세력들을 충분히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실적을 보여줬는데도 이제 저점 매수다라고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D램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96억 달러, 2분기에 100억 달러 이후에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시장 지표도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도체 쪽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저는 두산 테스나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웨이퍼 테스트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후공정 테스트 업체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테스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산 그룹의 뭐 지원도 있겠지만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라는 요 특징상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업황이 다시 상승 국면을 돌지 않더라 하더라도 자기 맡은 바 일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래쪽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래쪽 반도체 회사들을 살펴보실 때 두산 테스나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후공정 테스트 분야에서 두산 테스나 다른 쪽에서도 실적을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과 함께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에 대해서 점검을 들어봤습니다. 수급의 손바꿈이 지금 나오는 시장입니다. 한 발 앞서서 매매 포인트 잘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박수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우선주가 8.9%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7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 코어롱 우선주 코스피 시간의 거래에서 8.4%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C 엔지니어링도 최근 급등 후 조정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장에서는 5%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분위기 반전 시도하면서 7%대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오늘 20% 정도 급락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시간에 단일가 거래에서 10% 상승한 상한가로 분위기 반전 시도하고 있고요. IS 사이언스, 세계 최초로 실리콘 소재의 LED 램프를 개발한 회사죠. 정규장에서 2%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 거래에서도 9.9% 상승하면서 3,65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코리아 서킷 우선주가 1.8% 하락하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계양전기가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애경케미칼 석유화학 업종이죠. 오늘 정규장에서 9% 급등이 나왔었는데 1.5% 밀리고 있고요. 역시 석유,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이수화학도 오늘 3% 상승이 나왔는데 시간에 거래에서 1.3% 밀리면서 5만 1,000원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셀바스 헬스케어가 9.9% 하락하면서 하한가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40억 원의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장 마감 후 공시를 했습니다. 오늘장에서 4% 하락이 나왔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9.9% 하락하면서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셀바스 AI도 9.2% 밀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 3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고 역시 장 마감 후 790억 규모의 유상 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1% 하락이 나왔었는데 시간에 거래에서 9.2%, 셀바스 헬스케어와 함께 9%대 하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는 또 시장 속에서 많은 종목들 가운데 투자의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내일을 여는 유망주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이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네오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최충성 파트너의 종목 원준, 김병수 PB, HL 만도, 그리고 이성우 이사 삼성전자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원준부터 볼까요? 열처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라고 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었는데 네. 이번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나요? 네, 일단 원준은 이제 고부가 가치 첨단 소재 열처리 솔루션 네, 제공 기업인데 일단 2차원지 소재, 양극재랑 음극재가 있죠. 이 생산을 위한 열처리 장비를 좀 제공하는 소속로 사업을 하고 있고 2차원지 소재 공정을 좀 설계 시공 시운전하는 공정 설비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거래처는 이제 2차원지 배터리 좀 차용되는 2차원지 소재 제조 업체인 뭐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뭐 에코프로, BM 등에 좀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포스코가 실리콘 음극재 공장 설립을 위해서 3,000억을 좀 투입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키마추이가 아직은 좀 나오지 않은 그런 2차원지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좀 공략이 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시세가 나왔는데 이와 더불어서 원준도 조금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왔습니다. 좀 이제 방향을 우상향으로 좀 돌리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저희가 전략을 세우면서 접근을 해볼까요? 네, 일단 지금 29,500원짜리에 좀 주가가 위치해 있고 지금은 좀 단기 수익 관점에서 37,000원? 그러니까 4만 원짜리까지는 충분히 좀 바라보셔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기존에 아마 많이 가던 종목들 그리고 키마추이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한번 주가가 좀 상승이 시작되면은 사실 더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4만 원짜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고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2차 전지가 좀 쉬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이나 뭐 매출 증가 폭을 볼 때는 뭐 전고점 자리가 사실 5만 1,600원 자리인데 네. 저 자리까지 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중장기적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월부터 열심히 올라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꽤 남아있다. 자, 원준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자 여기서 김명수 PB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L 만도 가지고 오셨는데 뭐 만도 하면 현대차와 함께 이제 성장을 하는 자동차 부품주로 뭐 너무나도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또 고객사를 다변화하면서 성장성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만도 굉장히 유명한 그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라그룹 소속으로서 이름이 HL 만도로 바뀌게 되었는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소개 한번 시켜 말씀드리려고 HL 만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현대 기아차 외에 GM이라든지 포드 그리고 이제는 유럽과 인도 완성차까지도 고객을 다변화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한국에서는 46% 절반가량이 한국에서 나오고 나머지 절반은 외국에서 나오게 되는데 중국에서 한 26% 그리고 미국에서 한 18% 그리고 인도에서도 한 10%가량 나오게 되면서 이제 글로벌한 기업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제동, 조향, 뭐 현가장치나 기타 자동차 부품 설계, 조립까지도 하고 있고 요새는 이제 아다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쪽도 많이 넘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HL 만도를 비롯해서 이런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재 비용 부담이 아직은 여전하다라는 우려어린 시선도 있지만 1분기에 이제 완성차 업체가 가동률을 아마 정상화가 될 것이다. 뭐 지난해까지도 굉장히 괴롭히고 있었던 뭐 차량용 반도체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완성차 업체의 가동률이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매출 증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아의 EV 라인이죠. 대형 전기차인 EV 라인에 자율주행 기술 레벨 3가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자율주행 기술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게 되었고 특히 그 이유는 이제 HL 만도의 자회사인 HL 클레무브가 있는데 HL 클레무브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도도 충분히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목표였던 연매출 한 8조 5천억 정도가 올해 목표였는데 현대차 그룹 향 그리고 현대차 그룹 쪽 매출도 한 46%가 나올 거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1분기에는 조금 그 기대치가 못 믿었지만 아마 올해 전체를 본다면은 충분히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하지만 비용 구조 개선에 대한 이런 가시성까지 연내에 확보될 수만 있다면은 주가는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도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멕시코 신규 공장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1월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2월부터 이제 기지개를 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2월부터 회복이 되었고 지금까지 HL만도가 조금 준비했던 전기차 부품 선전 효과가 이제는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실 네. 필요가 있고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 쪽 이제 리비안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다스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쪽 들어갈 때 주요 고객사인 리비안의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3배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이거에서 이제 HL만도가 리비안 쪽에 많은 매출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자동차 부품주를 살펴볼 때가 되었고 그중에서 만도를 당연히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현대차를 가장 좀 많이 봤었는데 이제는 또 리비안의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만도의 또 모멘텀으로 같이 봐야 되겠네요. 최근에 좀 전고점을 좀 트라이를 하다가 3월에 다시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 지금 가격대부터는 어떤 대응으로 좀 전략을 짜볼까요? 네, 주가 향방이 대략 4만 원에서 5만 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지금 한 4만 6천 원 정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4만 5천 원 선까지만 내려와 준다면은 매수하기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매수를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면은 자리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일단 5만 2천 원 선을 돌파할 수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1분기부터 모멘텀이 충분히 좋아져서 실적은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지만 이 이후에 더 좋은 모멘텀이 나온다면은 5만 2천 원 선 충분히 위협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이 지나가는 4만 4천 원 선을 만약에 다시 한번 건드리기 시작한다면은 매수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도 짚어주셨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웅 회사의 네어주. 아, 이 종목이 정말 맞는 건가? 처음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어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셨는데 뭐 앞서서도 이제 강력 매수 시점이다. 지금 뭐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반가운 또 네어주입니다. 이제는 정말 뭐 찐 바닥을 찍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부터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그 강력 매수에 대한 시각은 통일합니다. 언행일치. 네, 그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왜 그러냐? 이게 근거가 중요한데 우리가 아까 언급은 드렸어요. 처음에 그 감산과 관련된 부분이 고려가 됐을 때 마이크론이 두 번째 감산을 한다고 했을 땐 주가가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고가 줄어드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론적으로는 한 6개월의 주기를 두고 반도체 업황은 반등을 해왔어요. 그러면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 감산의 부분이 주요 기업, 세계 기업이 다 이루어졌을 때의 업황의 바닥은 주기가 더 당겨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사례 중에 하나는 시장의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반등이 나왔던 게 뭐냐면 그때 업황의 바닥이 나왔던 반도체였단 말이죠. 자, 과거의 사례들의 조각을 더해서 지금 현재로 가지고 와봅니다. 자, 똑같은 모습들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수요가 더해질 수 있는 챗GPT가 생겼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 사례에 더해져서 새로운 산업이 어떻게 견인을 할지 모르지만 수요의 견인까지 함께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뭐 반도체 쪽이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강하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왜 삼성전자냐라고 하면은 우선 뭐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베타, 즉 주가의 변동성이 위로 더 커서 상승폭은 더 클 겁니다. 그런데 좀 편하게 우리가 전체 포트가 100이라고 하면은 한 60에서 70까지도 세게 담아갈 수 있는 게 대형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중소형주는 그만큼 60-70%를 세게 담지는 못해요. 자, 20% 오른 만큼 밑으로 하루 10%도 빠지고 그러면 그걸 감내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제 시각이 아니라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시각에 맞춰서 좀 투자하기 편하게 이렇게 좀 강하게 담을 수 있는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계속 빠질 때 사실 어디에서 이 물을 타가지고 나의 그 평단을 낮춰야 하나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셨고 질문도 많이 주셨었는데 최근에는 이쪽이 좀 많이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는 조금 담아야 될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네.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만 주 이상을 매수를 한 게 작년 3월 이후로 이제 지금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제 반도체가 신성장으로 뭐 로봇이나 AI나 뭐 챗GPT나 여러 곳에 또 재고가 소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자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 들어갔다. 그럼 네. 저희가 1차 목표가는 어디까지 좀 바라볼까요? 우선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목표가의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야 되는 시점이냐 팔아야 되는 시점이냐 아니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냐 그 여부의 판단이 중요한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특정 가격대부터는 이제는 해도 된다라는 관점이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매수가는 64,400원 거의 뭐 현재가랑 비슷합니다. 매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겠고 목표가는 우선 73,000원대 가격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600 정도 도달이 가능한 그 정도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수 도달 이전에 전자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해서 좀 더 강할 수 있음을 지금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58,000원입니다. 이게 가격대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각 2평이 역별로 났을 때 가격이기 때문에 뭐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하면은 손절가에 도달은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부정보다는 긍정의 시각으로 이제는 삼성전자를 보자라는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해서 질문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LNF의 최대 주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세로닉스 오늘도 16%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반면 LNF는 최근에 조금 올라오나 싶었는데 지금 다시 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오늘은 이제 보합에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이 세로닉스가 자회사 LNF의 모멘텀으로 어디까지 좀 갈 수 있을지 이성희 이사께 좀 들어볼까요? 네, 시장에서 지분 가치의 부각이 이루어질 때는 기업의 신고가가 났을 때 또는 조정이 나와도 이러한 영향이 있는데 대단하죠. 그냥 수급으로 또 이렇게 땡기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신고가입니다.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20%의 조정이 훼손이 되지 않는 한 다시금 고가에 도달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 포인트를 놓고 세로닉스라는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최충성 파트너의 원준, 김병수 PB의 HL 만도 그리고 이성우 이사의 삼성전자까지 내어주로 만나봤습니다. 이 내용들 참고하셔서 내일의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병수 DB 금융투자 잠실지점 PB, 이성우 글로벌 파트너스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어제 특징주 1위 S맥, 자회사 모멘텀을 잘 살펴보자는 전략 제시해드렸는데요. 오늘 모멘텀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함께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5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장 마감 후 340억 원의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4%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간의 거래에서 가장 큰 하락률 기록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한가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네요. 4위 살펴보시죠. 대창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부품에 사용되는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구리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급등한 후 조정 흐름 보이고 있는데 정규장에서 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는 9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2%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 확인하겠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중국이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의 수출 금지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희토류가 테마주로 부상했죠. 어제 급등을 뒤로하고 오늘은 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정규장에서 11%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35만 주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거래량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3% 상승하고 있네요. 2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이구 산업입니다. 2차전지 음극재 소재로 사용되는 구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며 최근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죠. 급등 후 조정 흐름으로 오늘도 4% 하락을 했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5만 주 이상의 거래량 1,150억 원의 거래대금 실리면서 3% 상승하고 있네요. 대망의 1위는 어떤 종목일지 확인하겠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입니다. 니켈 광물 관련 사업을 확장했다는 소식에 4월 초에 무서운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3거래 연속 하락하며 조정 흐름이었는데요. 시간에서 분위기 반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8%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네요. 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2위 이구 산업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구리 가격 상승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의 하락을 딛고 시간에서는 현재 3%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반등세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주신 대창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 최근에 이제 철강이나 비철금속 관련주도 상승세가 좀 나오다가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구리 관련해서는 2차전지 음극재 소재로 사용되는 구리 가격이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구리 가격이 기존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 3월부터 사실 상승세를 좀 보였다가 지난해부터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오면서 가격이 좀 뚝 떨어진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 다시 이제 구리 가격이 좀 상승세를 좀 돌아서고 있고 여기에 이제 부합되는 이슈 자체는 뭐냐면 이제 구리가 이제 전기차의 좀 필수품으로 불릴 만큼 투입량이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태이고 전기차가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구리 수요도 더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돼서 지금 작은 맥락으로 좀 보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국내외에서 이제 금융투자 업계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구리 가격이 지금보다 더 뛸 수 있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뭐랄까요 안전 자산에 느낌도 있기 때문에 철강, 비철금속 관련된 부분들은 상승이 나왔다가 충분히 눌리는 구간에서 눌림 전략도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단일가 거래에서 4,500원 구간에 좀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자리만 잘 지지해주면 4,500원 기준으로 저 자리만 잘 지지해주면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한 자리이고 전고점 돌파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 음극재 소재로 사용되는 구리 가격이 최근 상승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후 최근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지선을 잘 지켜준다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적합한 구간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5위 셀바스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셀바스 AI와 함께 장 마감 후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정규장에 이어서 시간에서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의 영향 그리고 다음 주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증자 관련해서 뭐 유상 증자가 나왔다 그러면 보통 이제 안 좋은 거, 그 무상 증자는 좋은 거라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무상 증자가 나와도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자가 나왔다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는 것보다는 어떤 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가를 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번 유상 증자의 목적은 의료나 교육 그리고 메타로빌리티 관련해서 메타버스 로봇 모빌리티 관련해서 좀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고요. 특히 이제 AI 원격 의료 그리고 AI 의료 진단 신제품을 좀 개발해서 AI 융합 신규 사업을 좀 확대를 통해서 실적 성장을 좀 꿈꾸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었고 차트가 좀 빠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서 지금 증자 관련된 이슈가 나오니까 아마 우려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주가가 고점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지 증자로 인해서 빠지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중장기적인 모멘텀에서는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찍혔을 때는 오히려 성장성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조금은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신규적으로 좀 접근을 최근에 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하시는 것이 좋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비중 축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지금 당장으로서는 제일 맞는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그리고 한참 또 주가가 사실 많이 좀 가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쉬어가는 시간텀을 많이 좀 두시고 쉬어가는 구간에서 저점에서 매수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AI 관련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잠시 후에 관련돼서 이제 주 공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점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지 성장성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떤 키워드에 중점 두고 대응해 나갈까요? 네, 일단 아까 전에도 이제 AI의 좀 모습을 보셨을 텐데 기존에 좀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던 AI가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좀 강하게 갔던 셀바스 AI가 조금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데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를 받고 있고 일단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AI가 많이 올라갔고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고 2차전지도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브레임 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관련해서 좀 공략을 원하신다면 대장으로 올라가는 것들 지금 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영역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차전지는 뭐 후발적으로 공략을 하시고 지금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는 모멘텀이 있는 제약바이오를 좀 체크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자금의 좀 이동 방향을 체크하시면서 차기 대장주를 좀 공략하시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시고 외국인 환율적인 측면에서든 지금 오늘 뭐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긴 했지만 외국인 수급 자체에 기대시는 전략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순환매 전략을 하시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다음 주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충성 와우네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일까지 홍콩 증시는 부활절 휴장을 이어가면서 중국 증시는 외국인의 거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중국 본토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45% 올라오면서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심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전지수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선전 성분지수 0.85% 올라오면서 역시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일 미국 증시의 전약 후강을 이어받았고 또 최근 강세를 이어가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기술주 그리고 더불어서 여행주가 지수를 지지를 해줬습니다. 경기 회복의 열쇠인 부동산에도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고요. 글로벌적인 모멘텀으로 보자면 다음 주에 개최 예정인 미국의 암연구학회 AACR의 일정 모멘텀으로 항서제약 등 중국 제약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11월 톤당 60만 위안에 육박했던 배터리용 탄산 리튬 가격이 6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이에 중국 장시성 리튬 업체들이 감산에 나선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감산으로 인해서 공급 물량이 제한이 된다고 하면 국내 리튬주의 뜨거운 주가는 한동안 더 뜨거울 수 있을까요? 자,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일과 프랑스 부활절 휴장입니다. 4월 10일까지 이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일정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오늘
오늘은 프랑스의 무역 경상수지 발표가 있고요. 또 오늘 밤에 미 실업 고용 지표 그리고 고용 동향 보고서도 발표가 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이번 방중, 중국과 유럽 관계 발전 기대감과 더불어서 시진핑 주석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외신 보도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종전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화가 될지 하루빨리 종전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아 마감과 유럽 시장 전해드렸습니다. 네, 종목 맛집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내어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